지난 27일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에서 2015 행복성주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성주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2015 행복성주 아카데미는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수강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미래사회 전망 등의 교육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한구 교수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인생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주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17개 단체 9,403명의 회원들이 지역의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